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바깥다식 자연방 밥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재치꾼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에서 꼭 필요한 존재 걸백 최정문입니다. 네, 그리고 풍부한 과학적 지식으로 다락방을 가득 채워주실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진성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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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입니다. 네. 박사님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상을 차려가지고 냄창살이 부러지게 생겼어요. 네. 뭔지도 모르는 굉장히 뭐가 그렇죠. 다양하게 있어요. 긁어오느라고 묵어서 혼났어요. 아. 조금만 가져올걸. 네. 지금 이게 앞에 보이는 건 다 커피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커피 혹시 뭐 좋아하시는 커피들 있으세요? 저는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피곤한 날이 좀 많아서 아, 그렇죠. 정신 번쩍 들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좀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네. 아, 정무 씨는? 저는 단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달게 시럽 잔뜩 넣은 뭐 바닐라 라떼 아니면 카페모카 이런 거. 저는 뭐 저의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네. 약간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되니까 커피 믹스? 캡치노. 어, 캡치노. 캡치노. 네. 네. 거품 살짝 묻게. 네, 여기 살짝 묻어서 이렇게 캡치노. 네.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게 우리 프로그램이 과학 토크쇼잖아요. 네. 근데 과학과 이 커피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그 커피의 향미 과학은 그 과학 중에서도 유기 과학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사실은. 아~ 근데 쉽게 가서 이제 뭐 분쇄라든지 추출이라든지 물의 온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측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죠. 아~ 요즘 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은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밥은 굶어도 커피는 먹는다라는 네.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값이랑 밥값이랑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거나 어떤 것도 밥값보다 비싸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먹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13만 8천 톤이고요. 2017년 동안 우리 국민이 마신 커피가 무려 265억 잔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512잔을 마신 셈인데요. 500. 요즘 커피 사 먹으려면 한 4천 원은 하잖아요, 한 그렇죠. 잔에. 그러면은 우리는 1년에 200만 원 넘는 돈을 커피에 썼다는 거죠. 200만 원? 저 200만 원 적금도 못 들었는데. 와.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마시지만 아 이거 뭐 제대로 즐기는 법 이런 그렇죠. 건 잘 모르고 그냥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네. 습관적으로 먹는 맞아, 것도 맞아요. 습관적으로 카페 가서 그냥 한 잔 먹고 네.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요즘은 커피 전문점 가면 전부 원두를 고르래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름이 마음에 들면 전 그거 골라요. 아 그렇구나. 원두의 종류도 정말 많죠. 원두는 세계적으로 한 4천 가지 정도가 돼요. 4천 가지. 예, 그러니까 그 무역으로 서로 교역되는 커피는 4천 가지가 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종류인데 네. 그러니까 4천 가지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아라비카가 맛이 더 좋고 또 가격도 약간 비싸고요. 로부스타는 맛이 좀 못하고 가격도 좀 싼 편인데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건 물론 네. 염색체가 틀린 것도 있지만 네. 아라비카는 그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점점 병충해가 없는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 예.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자라서 네. 커피가 굉장히 여물어져요. 그 반면에 로부스타는 네, 저지대에서 그렇죠. 그 훨씬 더 덥고 습한 곳에서 자라. 그런 곳이 또 병충해라든지 진균류가 많이 살 수 있는 생육 조건이 되는 거죠. 맛에도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나죠. 굉장히 우리가 먹는 그냥 인스턴트 커피는 뭐 아라비카 아니라 로부스타로 많이 쓰고 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야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이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네. 원두를 고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아라비카로 먹을게요. 뭔가 있어 보인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로부스타가 좋은데요. 그러면 조금은 네. 아라비카가 한 3천 가지 정도 돼요. 아~ 로부스타가 2천 가지 정도 돼요. 아~ 아라비카 종류도 너무 많아서 아라비카만으로는 그거 가지고 좀 힘들어요. 안 되네요, 안 돼. 근데 원두를 고를 때 뭐 그 품종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로스팅을 했는지도 잘 봐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이거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그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샘플을 가져왔는데 네. 왼쪽에 있는 게 그 생도하고 저 라이트 로스트 약배전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네. 제가 그걸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거고 네. 먹진 못해요 아직. 아, 못 먹는 거고. 예, 예, 라이트 로스트라고 약배전이고
그 다음에 시티의 중배전, 그 다음에 요 세, 나머지 세 가지는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이라고 강배전인데요. 네. 약배전은 신맛이 강해서 그 아직 향이 안 나온 단계예요. 아, 신맛은 강하지만 아직 신맛이 강하다. 왜냐하면 아세틱 에시드죠, 식초, 그 다음에 포름 에시드, 개미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을 받으면서 점점 그 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신맛은 안 나오고 쓴맛이라든지 탄맛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이 가장 좋은 단계는 시티하고 풀시티의 저 중간 배전이나 중배전 단계입니다. 중간쯤이 가장 맛이 약간 쓴맛이면서 향도 좀 나는. 네, 그래서 저 약배전이나 강배전은 사실은 요새 그 상업적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네. 저 시티나든지 풀시티의 중배전이나 중간배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내릴 때 이걸 네. 가지고 그냥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또 네. 로스팅한 다음에 또 막 갈잖아요. 품질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커피에 푸면은 굉장히 물에 입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 파이프 구조로 돼 있어요. 네. 아주 치밀하게. 치밀하게. 네. 치밀하게 돼 있어서 그 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저거를 갖다가 그냥 냄비 같은 데다가 그냥 계속 끓이잖아요. 네. 10분, 20분, 30분 지나도 커피 그 검은색 하나도 안 늘어나요. 보리차는 안 돼요? 보리차 안 돼요? 보리차 는 거의 바로 노래지는데. 보리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냄새도 아니고 그냥 기름 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걸 분쇄를 해야 되는데 네. 추출 방식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추출이 되니까 그 앞에를 갖다가 아주 곱게 분쇄해서 추출도라든지 향을 높여야 되고 종이 필터 드립 같은 경우는 너무 곱게 갈면 필터가 다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리게 빠지니까 아무래도 그 세포의 그 탄맛, 세포 벽의 탄맛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저게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세요. 저거 개미굴이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개미들이 지금 갈색 그렇죠. 가루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흙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석회동굴. 네. 2015년에 그 과학 잡지 과학 사진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작품인데요. 네. 작품입니다. 저게 뭐예요? 저거는 이제 전자 현미경 샘으로 네. 찍은 그 흑백 사진을 컴퓨터로 저렇게 컬러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네. 동글동글하게 표면에 나온 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노래가지고 이렇게 고형분으로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있고 네. 그 벽을 구성하는 파란색 선이 보이죠? 네네. 이게 세포벽인데 좋은 맛을 내는 거는 수용성 고형분하고 그 방울방울 붙어있는 커피 오일이에요. 오일이에요? 네, 커피 오일이에요. 그 방울방울 돼 있는 커피 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향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그 결정되는 요소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 끝이 아닌 게 추출하는 방식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커피 가루에 네. 물을 둬서 이게 담가두는 네. 침출식이 있고 네. 그리고 필터에 커피 가루를 필터에 네. 넣어서 네. 물을 통과시켜서 추출하는 네. 여과식이 있고 또 커피가 압력을 가해서 뽑는 압출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또 바리스타처럼 옷을 좀 신경 입으시면서 네. 공부를 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 네. 커피 프린스 느낌으로 프린스라고 또 본인 입으로 그렇게 네. 이오피아 농부 같아요 오늘. 그럼 박사님 그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침출식이라고 그러는 거는 커피가 물에 담궈져서 충분히 그 입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용성 고형분하고 네. 그 커피 오일을 갖다가 내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런 걸로는 체즈베라든지 그 이브리크라고 혹시 터키식 커피 나오는 네. 그 기구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방식이 있고 네. 물론 에스프레소 기계 방식도 있죠. 네. 그건 너무 기구가 크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로 또 대용할 수 있는 네. 에어로프레스라는 걸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에어로프레스? 네, 에어로프레스요. 네.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추출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시음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여기서 직접 예. 하는 거죠? 지금 약간 우와. 집중력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게 약간 DP용인 줄 알았더니 진짜 네. 여기서 없네요. 좋습니다. 네. 박사님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에어로프레스가 만든 네. 기구인가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주사기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렇게 꾹 집어넣으면 돼. 요는 여기에 그 아주 가는 그 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그 가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넣고 커피를 넣고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꾹 누르면 바로 추출되는 방식이죠. 이거 만들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 수현 씨가 바리스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제가 뭐 의상이 일단 가장 바리스타다우니까 제가 한번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락방 네. 카페 이렇게 개업. 자. 우선 이 네. 커피를 두 개를 갖다 충분히 넣고요. 자, 이 커피를 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 둘. 주와. 아메리카노. 드디어 커피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아유, 제가 만든 커피. 네, 수현 커피. 네. 그럼 우리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부터. 네. 아, 기대가 돼요, 지금. 향을 또 혹시 맡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뭐 네. 이렇게 코를, 앞에 코를 그러니까 네. 이용해서 향을 맡는 거는 전체 향을 맡는 부분에 커피 향에 30%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커피 그 요 표면에 있는 향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커피를 조금 드시고. 네. 그러면 커피의 그 액이 혀 위를 갖다 따뜻한 혀를 갖다 이렇게 덮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들숨에서 날숨을 쉴 때 이 후구개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 사진으로 보면. 혀의 맨 끝에서 코로 올라가는 후구개라고 있어요. 네. 아. 레트로 너저리라고 하는데 네. 저 부분에서 올라오는 게 커피 향이 한 70%를 맡게 돼 있어요. 코 뒷부분, 입 안쪽. 입 안쪽에서 확 향이 다르네요,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조금 단맛이 역시나 부족하다. 아직 쓰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가? 부드러운데 아직 써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 컵을 갖다 줘보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뭔가요? 튼실한 건 저는 좀 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 하얀 가루인데요? 하얀 가루. 크리머인데요. 크리머라고 하는 건 프리머 말하는 거예요. 프리마. 이거잖아요. 뭔가요? 지금 또 다른 가루가 오, 설탕을 또 설탕이죠. 아, 커피에 지금 크리머 네.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네, 그 색깔이 많이 변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먹으면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전 다방에서 먹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방 커피인데 맛이 어떤지. 이거예요. 아까 쓴 커피 먹었을 때 약간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믹스 커피 같은 그런 맛이 아니라 또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거보다 좀 더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향기롭죠. 네.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 맛있네. 저희들이 원두 커피에 설탕을 안 넣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네. 그 안에 뭐 설탕이라든지 자당. 과당 이런 그 단맛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카페올레퀸산이라고 예. 약간 급성성 나는 맛도 있고 급성성? 예. 커피 속에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1000가지가 넘거든요. 향기 성분이. 근데 저희들이 후각 기관이 퇴화돼가지고 이제까지는 한 30개밖에 못 맞죠. 우리가 이제 그 또 커피 하면 또 카페인 성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도대체 이 카페인 때문에 굉장히 그 커피도 못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카페인 때문에 자양강장제도 못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카페인 같은 것들이 혹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예. 카페인은 네. 그 사람마다 너무나 그 민감도가 틀려요. 어떤 것 같아요. 정리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잘 자는 사람이 네네네.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맞아요. 현기증도 나고 네. 그래서 내가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도가 있는지를 갖다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네. 카페인을 드셔야 되고 카페인만큼 그 양리작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아직도 계속 그 효과에 대해서 약학이라든지 의학적으로 공부되고 있는 게 카페인입니다.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네. 나는 뭐
이뇨작용이 심하고 누구는 난 너무 잠이 안 오고 이래서 그렇죠. 디카페인 커피들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디카페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렇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어째 왜 가만히 계신가 했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네, 디카페인이랑 네. 카페인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은 로스팅을 한 다음에 하긴 어렵기 때문에 생두 상태에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상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 이산화탄소는 31도 73기압이 임계점인데요. 이 상태가 네. 되면 기체와 액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물질을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젖은 생두를 스테인리스 추출 장치에 넣은 다음 초임계 유체에 강한 압력을 넣으면 카페인이 추출되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독성이 거의 없고 추출된 화학 물질과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카페인이 완벽하게 다 제거된 것은 아니고요. 네. 97% 정도 제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임계 나오고 막 야, 이미 막 머리가 아파요 지금. 야 정말. 이렇게 카페인. 과학적인 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카페인을 제거하는 거죠. 디카페인 커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저는 이 디카페인과 카페인 커피를 같이 이렇게 먹어보다 보면. 왠지 디카페인은 좀 뭔가 약한 것 같아요. 싱거운 느낌이야. 난 제로콜라 먹을 때 그런 느낌. 뭔가 빠진 느낌. 그러니까 뭔가 목젖을 탁탁 쳐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쳐지는 뭐가 좀 다른가요? 디카페인의 맛이? 디카페인 하는 과정에서 카페인만 추출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수용성 고용분을 낼 맛을 내드는 성분도 네.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 이제 커피 속에 숨겨진 과학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근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관심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커피의 효능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정말 커피 많이 먹잖아요. 커피 맞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 그리고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박사님과 함께 커피에 관한 궁금증을 모아서 커피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런 거 미리 말씀해주시면 같이 했잖아요. 맛있다라도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저희도 창피하셨네요. 약간 네. 창피는 같이 한번 해드릴 거예요. 맛있다 커피 저희가. 알고 마시면 네. 더 맛있다. 네. 네. 자 그래서 박사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커피 네.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다음 얼마 네. 좋아요. 네, 아, 좋네요. 깔끔한 진행.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요. 네. 문제를 네. 예, 효능 쪽은 아니고 역사 쪽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커피 맛에 눈뜬 사람은 그러니까 커피 매니아 1호는 네모다. 네모다? 네모요? 김네모 씨? 네. 네모다. 누굴까요? 커피의 역사. 아까 장풍 역사. 선생님이 네. 오프닝 때 한 말을 우리는 잘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저는 1890년대에 들어왔다고 130년. 했어요. 그때쯤이면 저는 커피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선교사들이 갖고 그렇죠. 와서 광신도가 아. 가장 먼저 먹지 않았을까? 다니엘 신부님. 네. 아, 다니엘 신부님. 네. 김다니엘. 네. 제 생각에는 커피 외국물이잖아요. 외국물 네. 먹는 거잖아요. 외국물. 그러니까 비쌌을 것 같아요. 그렇지. 비쌌을 것 같죠. 그래서 부자나 부자. 아니면 뭐 왕이나 이런 고위층 사람들? 양반들이 네. 오늘 커피 한잔 하시게. 저 뭐 정답 뭘까요? 정문 씨가 가장 비슷하게 맞추셨고요. 아. 네. 예, 당연히 그 구하기 힘들고 비쌌을 거고요. 그래서 고종 한글에서 우리나라 그 커피 매니아 이루셨다고 그래요. 아, 들으니까 기억났네. 들은 적이 있네, 이거. 고종 황제의 가베 있었잖아요, 가베. 예, 예. 가베. 그 당시에는 가베라고 불렀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일했던 그 순탁 여사가 네. 그 권해서 자주 들으셨는데 그분이 그 굉장히 그 심정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공나두고 그렇죠. 그 남의 나라 대사관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쓰고 그랬는데 커피만큼은 당시 가베만큼은 네. 쓴맛이지만 그래도 달구나라고 그러셨대요. 예, 다음 질문은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면 네모가 잘 된다. 네? 네모가 커피를 잘 마시고 잠을 자면 네모가 잘 된다. 기상이 잘 된다? 네? 기상 잘 일어난다? 아니면은 커피 공부할 때 많이 먹잖아요. 네. 밤에 공부가 잘 된다. 네, 기억력. 왜 제가 커피 많이 먹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먹으신 거 그러면 아니면은 뭐가 잘 된다? 이런 거 소화?
소화가 잘 된다? 아, 소화가 잘 된다. 아, 정말 그러니까 항상 식후에 밥 뭐 커피 먹잖아. 맞아요. 그렇죠? 식후. 박사님 뭘까요? 잠을 자면 뭐? 네, 뭐가 잘 된다? 커피 마시고 잠을 자면 무엇이 잘 된다? 피로 회복입니다. 피로 회복. 피로 회복이요? 네.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연구를 하신 분이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한 거예요. 네. 우리들이 보통 무슨 뭐 공부하다가 피곤하다고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저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운전자들이 거의 주체할 수 없는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괴로워요. 그 때를 과정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아주 그냥 잠이 쏟아지는 그 운전자가 네. 어디서 잠깐 자고 싶은데 그때 커피를 마시면 훨씬 더 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아. 그 커피는 각성 효과를 나타나는데 한 10분에서 20분이 걸려요. 카페인이 몸속에 또 돌려면. 네. 그러니까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뇌의 아데노신이 네. 자꾸만 이제 그 분비되면서 그 피곤하다라는 걸 주는데 이 카페인이 들어가면서 그 아데노신의 그 활성을 갖다가 방해한다는 거죠. 아, 지금 정문 씨가 네. 공부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살짝 네. 한 10분 정도 자고 엎드려서 자고 네.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면 이제는 각성 효과가 나서 네. 그렇죠. 한 20분 정도 자는 게 그 가장 피로 회복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로한데 이 일을 멈출 수 없을 때 잠시 커피를 먹고 그렇죠. 낮잠을 자듯이 이왕 그 뭐죠 고속도로 같은 네. 데 보면 잠깐 쉬어가세요라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잘 때는 옆에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네.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상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박사님 모시고 커피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박사님께서 자신만의 맛있는 커피를 뭐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탕 넣으실 분은 설탕 넣으시고 크림아 타실 분은 크림아 타시고 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아, 그건 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남한테 눈치를 봐요. 예, 별다방 가서 근데 크림아 그거 촌스럽다는 사람이 진짜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그건 마시고 싶은데도 설탕 안 넣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말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넣을 거 다 넣으세요. 넣을 거 다 넣으시고 다만 뭐 비만이라든지 그런 네. 걸 고려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네. 저는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네? 그냥 직업병이라 할까 그냥 마시질 못해요. 네. 항상 머릿속에 향이라든지 맛이 항상 스트레스처럼 있죠. 그래서 편안하게 마실 때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네. 신문 보면서 한 잔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나에게 행복한 스트레스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팔레랑은 커피는 악마같이 검지만 천사처럼 순수하고 지옥처럼 뜨겁지만 키스처럼 달콤하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커피 앞으로 더 잘 알고 마시면 더 그 맛과 향의 매력에 푹 빠질 것 같습니다. 다락방은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 그분이 뭐 아관파천되고 그러셨으니까 그 궁중에서 먹는 음식은 다 쓰고 모든 게 다 썼는데 커피만큼은 잘 갔는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내가 길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실력이 줄었어 슬라이트 실력 집에서 연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초점이 잘 0점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밥 써 200번씩 연습하고 오세요.